1년에 딱 절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전환기가 사람마다 몇 번씩 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상당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 수반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춘기란 시기는 참 중요한 시기죠. 근데 그때는 참 위험이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기간으로 나가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죠. 남자에게는 군대 생활이 그런 때가 되기도 하고요. 여성에게는 우리 출산의 때가 인생의 한 중요한 텀으로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정권이 바뀌는 시기, 그때는 상당한 위험도 있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이런 전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한 침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나머지 반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나머지 절반 향해서 뛰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운동 경기에서 보듯이 모든 것의 승리는 어디서 오냐면 후반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옵니다. 전반부가 조금 모자랐다 할지라도 열심히 보충하고 복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펼치게 해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라는 한 걸출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의 삶의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서 있는 자리를 보면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생은 아합 왕과 악한 왕녀 그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의 학점 가운데 그 배경이 있죠. 그런 사람 아래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되니까 환영받는 직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환영받기 힘든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는요, 악한 왕 아합, 또 시돈 출신의 왕비였던 이세벨,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 선포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직분인데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그 앞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악한 통치가 크게 다를 때에 엘리야는 좀 극단적 조치,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를 선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요,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비가 안 내리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슬도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광야 지역에 우기 때만 비가 오고요, 우기 아닐 때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럼 그 지역의 식물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낮밤의 기온차 때문에 이슬이 맺혀지면 그 이슬의 기운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비가 좀 들어와도요, 이슬만 있으면 생명 유지하는 데는 지장 없는 것이 광야 기후입니다. 근데 비나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굉장한 저주입니다. 낮밤의 기온차가 별로 없이 늘 무더운, 기근도 이런 기근이 없는 그런 시절을 3년을 보내게 되죠. 악한 왕 때문에 그 모든 백성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섰기 때문에 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 긴 가운데 고통 당할 때에 엘리야는 3년 동안 은둔에 있다가 갑자기 나서서 하나님과 바알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끝에 굉장한 승리를 거둡니다. 3년간의 침묵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타난 엘리야.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싸움의 승리 이후에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나타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의 추종자였던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처단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은 그가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고생을 끝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갱신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세벨의 꼬임에 빠졌던 아합이 회개하고 정신 차릴 것이다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우상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왔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엘리야도 영적 대결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우상의 선지자들은 몰살당했고요 백성들도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고 있고 그를 쫓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고 승리의 순간에도 그는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을 좀 넘어서서 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아 그래서 힘이 쭉 빠진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은 뭐 누군가 뭐 자살했다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엘리야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운 감정, 벼랑 끝에 선 느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자포자기의 지점에 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과 좌절의 순간,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그 순간에도 엘리야의 선택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도망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고 싶은 순간 딱 죽었으면 좋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말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만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심적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믿음에 참 훌륭한 선배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지고 아무 데서도 돕는 사람이 없고 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요 끝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 보니까 아 굶어서 금식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 비슷하게 되지 않겠는가 산에 올라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 죽어야지 하고 올라간 겁니다. 죽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중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새로 쓰임받습니다. 이게 무슨 누구이냐면요, 이 순복음교회 같이 창설했던 그 최자실 목사님 얘기예요. 순복음 기도 만드신 그분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앞부분 백몇 페이지인가 보면 나와요. 그 얘기 나옵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좌절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산할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면 위로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래 누워 자는데 천사가 만지며 잘 보세요, 너 왜 이렇게 툴툴거리냐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받아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네 신약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 지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낙망하여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처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혼돈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 그런 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간증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 앞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그냥 대충 살 때에 토요일에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와도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냄새가 날지라도 와서 냄새 풍기면 하나님께서 냄새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늘 그래도 주일 되면 습관처럼이라도 교회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고 인생의 변화의 지점이 닥쳐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질문하셔요. 두 번 거듭 질문하시는데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게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13절에도 보면은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 가리고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뭐 바람이 불고 불이 지나고 할 때입니다. 그 이후에 얼굴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서되 소리가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상황 속에 보면은 이 말씀은 참 그래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참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히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내 주변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고 나도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중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위로부터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엘리야의 하소연 보면은요, 그 어떤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까? 자 19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하소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다 죽고 나서도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두려웠지만 왕 앞에서 심판을 선포했고 1대 850에 두렵고 떨리는 대결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을 그는 목격했고, 그런데 지금 이 열매가 되게 뭡니까? 나 혼자 쫓겨나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3년 동안 유폐해서 한 번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내 처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침묵 끝에 이제 판세가 역전될 줄 알고 왔는데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고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열매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고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애들도 잘 되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SNS에 막 올리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손가락 빨고 그냥 겨우겨우 사는 이게 뭡니까? 아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주님이 열심히 살았다는데 열매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옛날에 코미디언 블랑카가 얘기했듯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빠요.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엘리야가 평생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의 실족할 지경이에요. 또 엘리야는요 외로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 같이 일하는 동료, 자기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래도 그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엘리야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예언도 홀로 했어요. 도피도 혼자 갔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도 혼자 했습니다. 다시 도망가는 것도 혼자예요. 지금 혼자밖에 없어 보여요. 아합의 탄압의 모든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는 절박감, 외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동역자도 없고요. 추종자는 더더욱 없어요. 또 그는 목표가 상실됐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나라가 이제 뒤바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바알상은 파괴되고 아세라 목상은 불태워지고 아합이 변화되거나 이세벨이 회개하거나 백성들이 들고 일어설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멜살 전투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셨고 영적 대결은 승리했어요. 그런데도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의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 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불을 내실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서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쟁취할 목표도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변하거나 우상이 몰락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셋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 실종 이제 그만하자 그 위치에 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묻자 낱낱이 이 사정을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회의가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동역자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이루고 붙들 목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날 믿지 않습니다. 예전엔 뚜렷했던 목표도 이제 흐리흐리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침체 일로로 갈 뿐이고 변화도 없고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우리 권면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에 권고하심이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그 특권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요즘 보면 새벽 기도 인원이나 철야 인원이 예전보다 조금 덜 나와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 경계 경보가 울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누가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까? 환난 만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그 사람만 기도해야 됩니까? 예, 모든 성도가 다 여기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 내가 교만해서 나 때문에 잘 되는 줄 알고 가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문제 있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엉뚱한 데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 따라 충성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괜히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나에게 백 써줄 사람한테 연락하고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상한 선지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대신하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연연을 주 앞에 맡길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해결을 기다립니다. 엘리야의 푸념 어린 한탄을 두 번이나 들으신 주님은 15절 이후에 그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 주세요. 19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16절 계속 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자 그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목표를 상실했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래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에게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계셨어요. 내가 스스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사람만 세워라. 엘리야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세 왕을 세울 텐데 그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세우는 게 네 사명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거예요. 목표를 새롭게 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또 그가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있었죠.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 선지자로 사게 해라. 후계자를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좋은 후계자를 주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바를 이어서 할 좋은 후계자를 주셔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씻는 좋은 통역자 후계자를 주신 것이죠. 또한 1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다고 했습니까? 7천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외로웠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7천명을 남겨주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일을 할 때에 이제 숨어있던 7천명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곳곳마다 선지자 학교가 있고 선지자 학생들이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도 바알을 쫓지 않았던 정결한 남은 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더 어려워진다는 사인입니다. 엘리야는 그 문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의 대전환을 이뤄냅니다. 침체와 좌절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전반기를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할 때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우리 전반기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때 싸우는 모든 것이 후반기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인생에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악한 선지자들이나 악한 영에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